걸리고 튕기고 그래픽도 안 좋고 게임하는데 너무 짜증나. 차라리 레고급 빠른 게이밍 PC를 만들어버리겠어. 유리 언니 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MSI Z87 GD20 게이밍 마더보드를 사용한 게이밍 P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MSI에서 만든 Z87 GD20 게이밍 마더보드입니다. 킬러렌을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할 때 렉을 줄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처음 할 일은 CPU를 메인보드에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걸쇠를 올려서 소켓 옆에 눕히면 상판이 열립니다. CPU를 소켓에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걸쇠를 내려 고정시킵니다. MSI 마더보드는 이렇게 하면 소켓 커버가 자동으로 빠져서 소켓 핀이 휘는 사고를 줄여줍니다. 이제 메모리를 설치해 볼까요? 게이밍 PC답게 고성능 오버클럭 메모리가 어울리겠죠? 물론 깔맞춤은 중요하답니다. 메모리 슬롯의 양 끝에 위치한 탭을 살짝 눌러서 벌려주세요. 메모리의 양 끝을 꾹 눌러 끼우면 메모리 탭이 자동으로 걸리면서 장착됩니다. 메모리 슬롯의 홈을 잘 확인하고 설치하셔야 해요. 자, 메모리 설치가 끝났습니다. 요즘 대세인 SSD를 설치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노트북 하드디스크 사이즈인 2.5인치 형태가 많이 쓰입니다만 최근엔 M사타 방식의 SSD도 등장했습니다. MSI Z87 GD65 게이밍 마더보드는 이러한 M사타 방식의 SSD를 사용할 수 있어 선정리 따위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SSD는 컨트롤러가 생명이죠? 고성능 컨트롤러를 사용한 제품이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M사타 슬롯에 비스듬히 SSD를 밀어넣은 뒤 눌러서 나사로 고정시키면 설치 끝! 간단하죠? 자, 이제 케이스를 열고 조립하기 편하게 케이스를 눕힙니다. 이곳에 마더보드 박스에 있는 IO 쉴드를 장착하세요. 꾹꾹 눌러주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쉽게 장착이 됩니다. 마더보드를 들고 케이스 안에 놓으세요. IO 포트 쪽을 좀 전에 장착한 IO 쉴드에 맞춰 끼우면 된답니다. ATX 마더보드에는 9개의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모든 나사를 조여주세요. 설치에 필요한 나사는 PC 케이스 액세서리에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마더보드 기판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해야죠. 활용 플러스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좋은 파워인 걸 알 수 있답니다. 플랫 케이블 방식이 선 정리할 땐 아주 편리하죠. 이거 잘 잡아야 돼요. 꽤 무겁거든요. 케이스에 파워 서플라이 슬롯에 넣고 케이스 뒤쪽 나사 구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개의 나사만 신나게 조여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 마더보드에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8핀은 CPU 전원 공급용이고요. 24핀은 마더보드 전체 전원 공급용입니다. CPU를 식혀줄 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CPU를 구입하면 기본 쿨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린 저소음 고성능 쿨러를 원하잖아요. 간편한 스냉 쿨러를 사용하면 저소음에 강력한 쿨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더보드의 CPU 쿨링팬 커넥터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CPU와 워터블럭 사이에 서멀 컴포넌트도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새 쿨러에는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CPU 소켓 주변 나사를 조여주세요. 나사를 조이실 땐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균일하게 조여야 소켓 핀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모든 나사가 적절히 조여졌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열전도가 잘 된답니다. 튜브가 위로 향하게 해서 PC 케이스 뒤에 라디에이터를 위치하시고 뒷면에서 나사를 조여주세요.
게임을 신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카드 설치가 남았어요. 신나는 게임에 집중하려면 성능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쿨러도 강력하면서 조용한 제품을 써야겠죠? 첫 번째 PCI Express 16배속 슬롯에 꽉 눌러서 장착해 주셔야 돼요. 카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사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추가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핀이나 8핀 전원을 따로 꽂아줘야 돼요. 모든 케이블 연결을 확인한 후 사이드 패널을 닫으세요. 참 쉽죠? 마지막으로 이걸 올려두면 3배 빨라질 거야. 모든 준비가 다 끝났나요? 자, 그럼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이제 닥치고 게임하러 고고! 여기에 좀 더 즐거운 게임을 하기 위한 게이밍 기어를 갖춘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나 게이밍 마우스는 게임에 필요한 단축키를 제공하여 좀 더 쉽고 빠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5.1 채널 게이밍 헤드셋은 뒤에서 칼빵 맞지 않게 게임 내에서 주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죠.